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 이제 계속할 건데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오늘 시장은 상승 반전에 그런 아주 멋진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도 뭐 하락한 종목도 꽤 많이 있고요. 네. 네. 주의해 볼 만한 하방 주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내일이 5월 5일이죠. 네. 네, 어린이날 기념으로 올라왔다. 특히 네. 애들 선물 사주려면 올려야 됩니다. 선물 사야 된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빠의 마음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네. 네. 그중에서 오늘 하락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이 STX인가 XTX 엔진 네네.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가 장중에 약하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자재 업종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선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4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그래도 1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들이죠. 네. 게다가 단기 과열 종목까지 지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상황 쪽에서 시총이 3,700억까지 나옵니다. 네, 네. 물론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몇 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부담은 덜하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또 재무 구조도 약간 개선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주의 움직임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어떤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무리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을 잘 하자는 관점 쪽에서 네. 결론은 주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X. 네. 안 하시네요,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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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진 않다.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없다. X. 그럼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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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바깥에 네. CG로 맞춰야 되는데 네. 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아, 예, 네, 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네. 네, 둘째 고르라면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STX 엔진 안전입니다. 정정했습니다.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오늘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기술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또 정부의 정책적으로 탈원전 쪽에서 네.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했다가 아직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글로벌 소형 원전도 친환경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는데 또 4월 달 들어서 현재까지 주가 고점까지 주가가 145% 올라가다 네. 보니까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담 쪽에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바뀐 게 없는데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은 달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반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기업에 대한 뭐 심각한 어떤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하락을 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이 아니라 한 단계 레벨 다운에 됐었을 때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안전하다. X.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